직접 만나보니 왜 이제야 떴을까 싶을 만큼 매력이 넘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게 이런 관심을 데뷔했을 때부터 기다려왔던 걸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. 검색어 순위만큼 팬들의 사랑도 급상승한 스타들,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여름이니까 뭐 수영장 네. 같은 데서 수영복 입고 진행하고 너! 뭐 상승폭이 확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겁니까? 수영 씨는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? 저요? 네. 저는 글쎄 뭐가 있을까요? 여기서 혹시... 수영을 하세요. 제가 볼 때는 가져다... 드라마하고 계시니까 드라마에서 뭐 되게 진한 키스씬 같은 거. 예.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인데 뭐. 근데 오늘 촬영하는데 뭐 있다던가 없다던가 아무튼 뭐. 있었나? 네. 자, 윤도현 씨 아내분도 소피 마라소라면서요? 예, 제가 좋아하는 코너 돌직구 인턴. 네, 최근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문의 조합이 있습니다. 바로 전설의 1세대 아이돌 핫잭각 알진데요. 이 다들 동갑이고 너무 친해서 오늘 아주 노골적인 직구 인터뷰 기대하시죠. 들어가? 전설들의 화려한 귀환! 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4팀의 아이돌 그룹이 한 자리에 뭉쳤습니다. 소이소비 오신 거 환영합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. 저희는 핫 잭 갓 알지입니다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. 정말 얘기 다섯 남자 핫 잭 갓 알지의 거침없는 직구 인터뷰. 저는 H.O.T의 리더 출신이고요. 한동안 락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핫 잭 갓 알지 멤버 문희준입니다. 아이돌 시절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유지한 건가요? 일단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도 자주 안 만났어요. 여자친구는 있었던 건가요? 땡! 직군데요.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? 아이고! 몇 명이나요? 데니 씨가 질문하셨는데 너만큼 만났어요. 예, 그 정도 아시겠죠?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. 예, 예. 이 핫잭갓 알지 예능과 노래 중 어디에 더 주력을 해야 됩니까? 지금은 예능을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아 비트박스 오랜만에? 자 기억나세요? 문희준 씨 주특기가 비트박스였다는 거. 눈이 안 좋아. 아 부담스러워. 괜히 시켰어. 요즘 눈이 가는 걸그룹 멤버가 있다면? 저는 요즘 걸그룹 걸스데이 좋아합니다. 자 갑니다. 선영씨는 지난 3월부터 걸스데이의 해리씨와 교제 중이시죠? 진짜 본전도 못 보는 거 걸스데이는 걸스데이를 좋아합니다. 왜 안아주는 거죠? 아니 안아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좀 하라고. 안아주세요. 제 동생 이름은 문혜리예요. 예예 예. 문혜리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양입니다. 인사 잘한다. 진짜 은초딩이야. 정말 핫잭갓 알지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핫잭갓 알지 속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 핫잭갓 알지 로고를 딱 박아서 우리가 입어서 보여줘야 됩니다. 사업 잘해요. 잘해요. 네. 저희 핫잭갓 알지를 좀 영어로 길게 PR해 주시기 바랍니다. Our name is 핫잭갓 알지. We are very proud of ourselves. 중1이 영어 다 중1이에요. 지금 현재 우리 토니 씨는 제 스키스 멤버였던 제덕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네. 우선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서로 월세를 아끼자. 왜 따로 살면서 많은 세를 내느냐. 제덕 씨는 저에게 누가 결혼을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. 뭐라고요? 뭐 신혼여행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. 네. 네. H.O.T 멤버 3명이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요? 이거 돌직구를 양쪽에 던져도 되는 거야? 사랑을 전치했습니까? 양보합니까?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런 경우가 많았단 얘기네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진 적과 진 적이 있다고요?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여기 있으니까? 되게 부담돼. 무리를 일으킨 점 제가 사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잭스키스 리더였던 은주원이라고 합니다. 밤에 선글라스는 왜 끼는 겁니까? 아 여기 벌레가 눈에 자꾸 껴가지고요. 잘 피해가네요. 네. 네. 폼생폼사 그 첫 부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오. 이거는 바지를 찍혀 올려야 됩니다. 네. 폼에 살고 죽고 때문에 살고 때문에 죽고. 오. 그러니까. 아. 네, 역시. 연예인이 안 됐다면
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요? 저는 PC방 사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.